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저도 여러분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를 왔습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김성일 목사님, 우리 오진숙 목사님을 대한교회에서 몇 달 전에 뵀는데 너무나 이렇게 때가 안 묻고 순수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아까도 이렇게 여기 앉아가지고 우리 오진숙 목사님 이렇게 사회를 보고 하는데 보니까 완전히 천사같이 보이는 거예요. 김서진 목사님, 오진숙 목사님 이렇게 참 순수한 분들이 하는 이 방송 사역에 보니까 전부 다 우리 김서진 목사님, 우리 이사장님 아까 말씀에 참 상당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전부 다 보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순수한 분들 같아요. 저희가 그 월드 기독교 총연 앞에 약칭 월기 초인데요. 우리 그 대표 고문이신 그 피종진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이름이 별로 없어도 아주 순진하고 순박한 분이나 아예 유명한 분을 이렇게 보시고 사역을 하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저께도 우리가 서울신학교에서 우리 김선일 목사님, 오진숙 목사님 이렇게 오셨습니다만은 아까 종로 아까도 말씀하셨죠? 종로에는 한기총과 한기연과 거기서 한결하다가 또 한교연으로 다시 바꿨죠? 한기총, 한교연, 한교총 이렇게 4대 그 기독교 기관이 있습니다. 물론 NCK까지 하면 4대 기관을 볼 수 있는데 정말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그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종로가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있고 정치 1번지라고 하는데 어쨌든 뭐 저는 이제 한기총, 한교연, 한교총 뭐 등등 우리나라 그 유명한 목사님들을 언론생활 하다 보니까 자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목사님들을 함께 오시고 월드기독교 총연합회를 우리 피종진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어쨌든 간에 어저께 그 많은 목사님들이 뭐 숫자가 많다는 게 아니라 정말 귀하신 분들이, 유명한 분들이 어떻게 많이 좀 다른 때보다 좀 많이 와서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또 뭐 이렇게 막 찬양, 특송하는 것도 상당히 수준 있는 분이 오셔가지고 앞으로 이제 국회의원 출마를 앞두고 있는 분인데 오늘 와서 보니까 여러분들도 굉장히 그 비전이 있어요. 저기가 건강봉투 보니까 건축원금봉투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앞으로 이 한빛세계선교방송 교회가 교회림도 한빛 교회림 뭐죠? 한빛교회. 예, 한빛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점점 부흥발전돼서 속히 성전 건축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큰 영광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축원합니다. 아멘. 에베소 4장 22절부터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신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저도 그 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된 습관을 고치려고 노력하는데 어저께 그 밤에 피종진 목사님한테 이제 연락을 드렸어요. 네, 우리 저 김춘환 서울신학 학장님을 그 평화의 동산의 원장으로 피종진 목사님이신데 거기에 이제 초청일 때문에 전화를 했는데 피종진 목사님께서 대한안전신문에 대한 좋은 그 말씀을 하셨고요. 너무 정치로 치우치지 말라는 이제 그런 좋은 말씀 하셨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서울신학교에서 우리 월기총 10년 아래 기대 및 월드언론사 총연대 발전식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일부 사회를 봤는데 뭐 사회에 보는 요령이라든가 이 머리라든가 옷도 피종규 목사님 본색하고 아마 까만색을 좋아하나 봐요. 그렇게 스밀하게
이렇게 멘토를 하고 지도를 해주신데 얼마나 제가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 명심해서 제가 하나하나 제가 고쳐나가고 앞으로 더 이렇게 원리주의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민족성시 통일복음화 월드성기 인재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기위해서 우리 단체를 만들었는데요.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 저하고 어떤 때는 한 시간 이상 통화할 때도 있어요. 물론 만나서 대화도 하고 하지만은 그 목사님께서 여기도 그때 오셨다고 했죠. 예. 네. 앞으로 또 한번 초청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런 이제 빌리안 목사님이라든가 뭐 예? 하여튼 훌륭한 한기총 그 대표장 그 지낸 그런 목사님들 또 이제 뭐 통합총이나 합동교단의 총회장 지낸 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 월기총에 대거 같이 이렇게 예, 교파 추월해서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월기총이 함께 한다고 하면 훨씬 더 좋은 이런 그 월기총과 또 특별히 오늘 그 한미 세계 선교 방송은 그야말로 인터넷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서나 다 볼 수 있다고 하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 한미 세계 선교 방송 이 구독자가 이제 좀 날로날로 늘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원래 900명 구독자 가까이 되기 전까지는 누구한테 뭐 구독 눌러달라 뭐 이렇게 부탁을 안 했어요. 근데 작년에 제가 구독자 980명인가 되었을 때 제가 하나님 아버지 올해 구독자 1000명을 돌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실제로 작년에 1000명이 돌파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5000명 구독자를 향해서 저희가 이제 저번에 광고 드렸습니다만은 예, 바라기는 이 한미 세계 선교 방송도 예, 1000명 돌파하고 5000명 돌파하고 이제 10,000명 뭐 이렇게 구독자가 많아지면 유튜브를 통해서도 상당한 그 수익이 매월마다 1억 이상 수입되는 그런 이제 유튜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어서 실제로 이 한미 세계 선교방송 한빛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성전도 건축하고 그래서 여기 한미 세계 선교방송 온 분들이 전 세계 아까 참 그 이천에서 오셨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천에 우리 누님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누님하고 제가 좀 연결해서 같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찬양을 또 그렇게 잘 부르네요. 어머니라는 찬양 우리가 지금 저 인천 순봉교회에서 지금 그 효문화 축제를 하려고 하는데 그 어머니 찬송을 부르는데 저 어머니 막 생각이 났어요. 저는 우리 어머님에게 보통 이제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너무 바쁜 못할 때 있지만 그래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려야 되는데 어떻든 간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2019년 새해는 이 한미 세계 선교 방송이 새로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날로날로 부흥발전되고 여러분들이 성전교회와 가정과 기관단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날로날로 부흥발전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좋으신 나의 주님 기대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신 한미세계 선교방송 이사장 이성우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마음판에 하루 새기고 다시 그 유튜브 들어와서 그 말씀을 보면서 오늘의 모든 것을 잘 보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고쳐나갈 건 고쳐나가면서 새롭게 변화받아 함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억만 가지 죄악 감수에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참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한미 세계 선교 방송과 한미 교회와 여기에 함께 참여한 모든 우리 목사님들이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기관단체 외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외에 인류 전 세계 평화 외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라. 아멘.